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국거리를 배웠지맹. 자, 봅시다. 구, 합, 딱, 궁, 도로로로로로, 궁, 기덕, 궁, 딱, 시작. 합, 딱, 궁. 저 파프 쌤 때문에 저 한 번은 이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저 같이 뭘 못 쳐주셔도요. 그러니까 파프 쌤 때문에 배워줘야 된다니까. 아, 내가 쪼까. 예, 예. 저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합은 같이 치는 거. 예, 예. 이 왼손 오른손을 예. 같이 치고 궁은 왼손만. 예. 예. 그 오른 이제 이 오른손이 딱 여기 이쪽 치는 거예. 예. 치는데 우리가 반주를 할 때는 되게 여기를 많이 안 치고 한만 여기. 칠 때 네. 합도 요것이 큰 게 아니라 요 왼손이 커야 돼. 네. 이걸 합을 친다고 봐야 돼. 거의 이걸로. 이렇게. 합, 딱, 궁, 궁, 딱, 궁. 이걸로 쳐야 돼, 주로. 주로 이걸로 쳐주는 것이 좋아. 여 변죽을 올려주는 것이 좋아. 반주할 때는 요것을 쿵땅쿵땅 많이 치면 시끄럽게 들리니까 그냥 소리 는 사람이 안 좋아라 해. 합다 궁 또로로 그다음에 뭐죠? 또로로 아이고 잠깐 발음이 너무 귀엽다. 합다 궁 또로로로 궁 기덕 궁 딱 궁 기덕 기덕 궁 궁 그치 궁 해봐 시작 궁 다시 시작 궁 그치 궁 예, 궁, 궁, 기덕, 궁, 딱, 궁, 기덕, 궁, 딱, 이게, 이게, 궁, 궁, 딱, 궁, 궁, 이게, 이게 여섯 박, 예, 여섯 박을 가지고 두 번, 네 번 치는 거잖아. 그게, 궁, 기덕, 그러니까 두 박자요. 마찬가지요. 궁궁 기덕 궁딱 궁. 그러니까 여섯 박이요. 궁 중간 중간에 한 박씩 쉰 거예요. 궁 기덕.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박자라면 궁 기덕 궁딱 해야지 네 박이지. 왜냐면 지금 발음은 네 개밖에 없으니까 궁 기덕 궁딱이 아니라 궁응 기덕 궁딱 궁응 기덕 궁딱. 쉬잖아. 뒤에 한 박 쉬고 궁 해놓고 궁 해놓고 그게 두박하게 쉬어버리고 기덕이 붙잖아. 궁 기덕이지 궁 기덕이 아니잖아. 궁 기덕 궁 딱 궁 기덕 궁 딱 여섯 박을 가지고 장단은 네 번밖에 안 치니까 궁 기덕 궁 딱 그렇죠. 그렇게 돼. 그러니까 궁 기덕은 궁 기덕은 길게 붙여서 뒤에 짧게 궁 딱은 짧게 붙이고 뒤에서 쉬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그냥 궁 기덕 궁 딱 궁 기덕 궁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섯 박을 가지고 여섯 박을 가지고 예 말로 네 박에 한다. 그렇죠. 말로는 네 개를 한 거예요. 궁 기덕 궁
궁딱 궁딱 그렇게 된 거야. 궁기덕 궁딱 궁기덕 궁딱 궁기덕 궁딱 궁기덕 궁딱 이렇게 된 거야. 그거 하나를 쉰 거예요. 예, 뒤에 거는 예, 딱 해놓고 놓고 그걸 쉬어줘야 돼. 막았기 때문에 쉰 거예요. 근데 궁은 쉰 게 아니라 그 궁을 두 박자로 그렇죠, 느린 거지. 예, 그렇죠. 궁 그러려면 이거 막아줘야 돼. 궁 기덕 이렇게 궁 기덕 해야 그놈이 궁 기덕이 됐는데 이거는 궁 기덕이잖아. 그렇죠. 그게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궁 기덕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여섯 박은 덩기덕 궁 그러니까 덩기덕 궁 그 더러러러가 두 박자를 끌은 거예요. 덩기덕 궁 더러러러가 이거 두 박을 간 거예요. 더러러러러러러궁 이 앞에서 열두 박이요. 덩기덕 궁 더러러러러러궁 까지가 12박이요. 그러니까 그거 12박은 12박이라니까 탁 느낌이 오잖아. 이게 중중머리하고 같이 환원할 수가 있겠구나. 같이 호환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는 중중머리로만 아니 저기 계속 고꼬리로만 치는 남도민요는 거의 없어. 남도민요는 고꼬리하고 중중머리를 섞어 쳐야 재밌어. 중중머리만 치면 장구를 뭘라고 들어? 북을 들어야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장구 반주로 올 것 같으면은 중중머리와 국거리를 섞어 쳐야 돼. 남도 민요에서는. 근데 이제 저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경기 민요에서는 국거리로만 쭉 나가도 암상 안 해. 국거리 짜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지만 경기 민요조차도 국거리로만 계속 치면 재미없어. 중중머리 섞어주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중중머리와 국거리를 호환해서 칠 각오를 하고 이걸 배우면 나중에 반주하기가 좋아. 하면서 또 생략도 많이 해야 돼. 응? 자, 우선 생략보다는 있는 대로 원박을 배우고 뒤에 가서 생략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덩기덕 궁 더러러러러러 궁 기덕 궁 딱 시작. 덩기덕 궁 치면서 중중머리에 섞으려면 꿍따꿍따꿍작꿍꿍따꿍따꿍꿍꿍 호환이 되려면 시작 이거를 임의적으로 막 그것을 바꿔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국거리 치고 그 다음에는 중중머리 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봅시다. 시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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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하나 더 배워. 이제 두 박자씩 가기로 가는 거예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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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꿍. 우리가 세 박식으로 갔잖아. 동, 따꿍, 따꿍, 적꿍 가잖아. 이거를 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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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따꿍, 공기에 두 박자씩 시작. 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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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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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궁 공통
한번 해볼려. 함영량 장관. 중머리에서 장구로 뭐 어떻게 치야 돼? 중머리는 그러면 오늘은 저기 뭐야 이 실습을 저 중머리 하나 더 배우는 것으로 하자. 소리 오늘 하지 말고. 네. 응. 중머리를 하나 배우자. 네. 중머리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중머리도 배워야 해. 장구로도 해. 자, 배워봅시다. 동궁 여기 최다 여기를 쳐야 돼. 변죽을 쳐야 돼. 덕만 여기로 치고. 해. 동궁 따궁 따따 궁궁 쪽 궁. 그리고 궁궁 할 거를 궁 세 번 할 거를 궁 따 딱 여기를 쳐야 돼. 궁 따 딱 궁 따 딱 궁 따 딱 딱 궁 따 딱 딱 이게만 중요해. 다른 것은 다 똑같아. 궁 따 딱 딱 궁 따 딱 딱 그렇지? 이렇게 동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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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턱,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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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중물이야. 다시 가. 궁, 궁, 따,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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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턱,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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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따,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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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척은 이 변죽하고 왼쪽하고 그렇지. 아이고. 왼쪽 손은 여기 여기로 그렇지 밑에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렇지. 오른손은 척하고면서 붙여 소리가 안 새나가도록 척 붙여야 돼. 철석 달라붙게 시작. 척 그렇지. 척 궁 하고 척하고 궁을 요 왼손으로 꼭 찍어. 척 궁 따 그렇지 따 그렇지 그렇게 치면 돼. 그러면 아오 별 별 하나 열둘이 되잖아. 따 기다 열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아오 멸 열하나 열둘이 된 거야. 아홉 시작. 아홉 시척 시작. 아오 멸 찍어. 아홉 열을 콕 찍어. 아오 멸 그렇지. 그다음에 그다음 열하나 열둘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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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궁,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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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시작. 떡, 궁, 딱, 딱, 딱. 이걸 반복하면 돼. 그러니까, 궁,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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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딱딱딱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딱딱딱. 불타서 좀 보여주셔야 돼. 난 그냥 보고 할게요. 아니 척이 뭔지 궁이 뭔지 그걸 아직 몰라서. 아직 몰라서 해. 척, 궁, 딱. 아까 뭐 합은. 합은. 네, 그렇지. 궁, 딱, 궁, 딱, 딱딱, 궁, 궁, 척.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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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그러니까 이제 이 덩을 칠 때 꼭 여기를 안 치고 왼손이 무조건 덩이 가야 돼. 이게 덩이. 이렇게 이렇게 봐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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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하려면은 시끄럽기도 하고 이러면 내려오면 부산해. 여기서 그냥 궁. 왼손으로 덩을 쳐주면 돼. 오른손으로 여기를 변죽을 쳐주고 궁. 그리고 그 대신 얘를 열어주는 거지. 궁. 열어버려. 퉁. 그렇지. 그러면 덩은 열어주는 거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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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퉁,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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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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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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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척,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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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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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자, 닭, 닭, 궁, 궁, 떡, 궁,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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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닭, 궁, 닭, 닭, 궁, 궁, 닭, 궁,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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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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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 닭. 이제 중요한 것은 하, 궁도 궁도 열 수도 있어. 뒤에 거 하, 궁, 닭, 궁,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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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하면서 뒤에 여덟 번째 박을 오픈할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그 합 다음에 궁이 오지. 합 다음에 오는 궁도 오픈하, 때로는 오픈하고 때로는 클로징을 하고. 응? 오픈 거 클로징을. 왜냐면 너도 열었다 막았다 해야 돼. 노래에 따라서. 그지 계속 계속 국을 이게 막아서 치면은 어쩔 때는 답답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열어줘. 그래. 퉁, 궁, 딱, 딱, 궁, 딱, 기닥, 딱, 궁, 궁, 탁. 여덟 박을 열어서 궁, 궁, 탁. 그리고 그 아홉 박을 막어. 궁, 궁, 탁. 궁, 궁. 그 다음에는 막어야지. 궁, 궁. 또 열고.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를 잘 해야지. 계속 닫아서만 치면은 재미없어. 소리에서는 기악 반주에서는 닫아서 쳐야 돼. 주로 시끄럽다고 하니까 만약에 산조를 장구로 지금 반주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오픈보다는 대개는 닫아서 쳐야 돼. 왜냐면 악기 소리가 그러면 악기가 시끄럽다 그래. 북더러 장구더러.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기 악기 기악 반주를 하게 될 경우에 중머리를 칠 경우에는 그 저기 주로 클로 막아서 쳐야 돼 이거를 이렇게 어느 게 막고 저기 여는 건 알겠죠. 소리를 친 다음에 뒤에 것을 바로 안 잡아주면 바로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서 바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 치면 막아져 버려. 그치? 그러니까 덩 하면은 덩 친 놈이 뒤에 국에서 막혀 버리는 거야. 동, 다, 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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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궁, 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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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다, 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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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다, 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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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다, 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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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그런 묘미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차근차근 배우면 나중에 장구의 그 시스템을 알게 돼. 반주할 때 어떻게 이게 체계적으로 막아지고 열리고 하는가를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좀 더 가서 익히는 거지. 지금 막어라 열어라 해놓으면은 다 그냥 나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려. 왜냐면 막 손이 왼손이 오른손이 부산나거든. 그럼 궁 쳐놓고 궁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궁 쳐놓고 여기에서 다 맞고 꾹 찍고 막 여기 변화가 있는데 요걸 다 하라고 하면 장단도 지금 겨우겨우 맞히는데 그걸 막으라 열어라 이래 버리면 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좀 더 장단이 익숙해진 다음에 막고 열고는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수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전 알차게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 재밌으면 재미가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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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음 주에 점심을 하는 게 어때요? 몇 사람 물어봤더니 점심이 더 좋다고. 저도 시간이 끝나고 너무.